분위기 바꿔봅니다. 어제 프랑스 파리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바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발 벗고 지금 뛰고 있어요. 관련해서 일단 영상부터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뭐 파리 가보셨어요? 서울에서? 네, 가보긴, 인천에서? 가보긴 아, 몇 시간 걸려요? 장시간 비행이잖아요. 한 11시간? 와 좋겠다 가보셨어요? 오 진짜. 그런데 네. 아마 윤 대통령 부부는 그보다는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일정을 두고 보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그렇죠, 소화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진짜.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오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출발해서 네. 현지 시간 오후 5시경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 7시경에 파리 한 호텔에서 프랑스 동포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간담회에는 한국계 펠레랭 전 문화부 장관, 백건우 피아니스트 등 160명의 동포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화두는 2030 부산 엑스포였습니다. 윤 대통령, 오는 11월에 이곳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는데 이곳 프랑스 파리의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순방 일정이요. 4박 6일입니다. 4박 6일이라는 얘기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 6일인 만큼 그리고 프랑스 찍고 베트남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방 일정이 막 느슨한 일정은 아니에요.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그럼 대통령이 순방 나게 놀러 가는 거냐? 당연히 놀러 가는 거 아니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특히 오늘 밤에 있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업 프레젠테이션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 가서 쉬지도 않고 한 2시간 여독도 안 풀리는데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정말 호소를 같이 힘을 모으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뭔가 우리 귀에 익숙한 막 노래 음악들이 막 나와요. 부산 갈매기. 맞아요. 뭐 빼놓을 수 없죠. 부산 하면은. 지난 6월 5일에 우리 해외 동포, 재외 동포청이 설립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설립 이후에 첫 번째 동포 간담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께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가 이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달라라는 호소의 뜻으로도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그 공연단은요 합창단의 네. 이름이 한국의 마음이라는 합창단 이름 좋죠.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프랑스 입양인 단체가 중심이 됐는데 프랑스에 입양된 분들. 혹은 거기서 새로운 가족이 된 프랑스인들, 그러니까 인연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합창단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서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그리고 아리랑을 부산 버전으로 개사를 해가지고 메들리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BIE죠,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모두 179개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어느 나라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1국 1표입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예, 비밀... 큰 나라 투표 세표 아니고요? 아닙니다. 1국 1표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전부 뜻을 모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이나 혹은 올림픽보다 더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역시도 이렇게 어려운 유치에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 지구촌의 3대 이벤트가 올림픽 월드컵 이 박람회 국제 박람회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박람회까지 열게 된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세 가지 다 한 나라는 기존에 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일곱 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면에서도 G7에 정말 명실상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유치하고 싶은 거죠. 야,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특히 프랑스 일정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각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또 그리고 많은 동포들도 우리 또 우리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는 이 소품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어제도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 올라갈 때 찍힌 모습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아하. 김건희 여사의 가방에 달린 고리에 써있는 그 문구입니다. 부산 is ready라는 고리의 문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 고리를 부산은 준비됐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부산에서 국제박람회 유치하는 거 준비됐다라는 건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네. 저게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의 파도입니다. 와. 그 파도 그림과 함께 부산 is ready라고 써있는 저 고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부산 is ready라는 저 문구는요. 네. 앞서 저희가 본 영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딱 부산 is ready 하는 장면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할 때 환영사의 마무리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고요. 네. 그런데 저 고리의 뒷부분엔 또 다른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요? 바로 힙 코리아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 네, 이 말과 함께요. 한옥 처마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아하. 아니, 부산 이스 레디는 하재근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담 아나운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부산은 준비돼 있다. 그런데 힙 코리아는 뭐예요? 힙 코리아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는 아마 부산 이스 레디 저 표현보다 힙 코리아라는 표현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유행하는 표현이거든요. 뭔가 최신 유행에 멋진, 개성 있는, 핫한 그런 의미를 담을 때 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보통 힙하다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힙하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여기 을지로도 힙지로, 여기 네. 힙지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을지로가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뜨니까 힙지로라고 네. 부르기도 하는데 아하. 힙이라는 단어의 그러한 의미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60년대 히피 있었잖아요. 청년 문화 중에. 그 히피도 힙이란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설도 있는데 아하. 어쨌든 힙이란 단어가 그대로 그런 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번에 힙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은 핫플레이스다, 아하. 핫한 나라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과 이담 아나운서 얘기 들어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저 김건희 여사가 지닌 가방에 달린 저 열쇠고리가 단순한 그냥 열쇠고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순방 중에도 현지에서 홍보전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아하. 이 키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극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요? 이 홍보전 전체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뜻으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이 키링을 많이 마련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이제 홍보할 때 이걸 이제 많이 전달을 아마 할 모양입니다. 남는 거 없을까요? 오늘 돌아올 때 남는 거 좀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내.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네. 그 지난 13일에 광주 비엔날레, 14일에 서울 국제 도서전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을 때에도 지금 들고 있는 가방과 같은 가방인데 같은 브랜드 가방인데 지금 빨간색 가방에도 같은 키링을 미리 이제 선을 보였었던 거죠. 저기 힙코리아 써있네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 비행기 트레비를 올라갈 때는 블루 계통의 가방에다가 역시 같은 키링을 달아서 이제 홍보전에 적극 활용이 될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보세요. 이 여기 저 열쇠고리를 달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이게 부산 이스 레디 힙코리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들고만 있어도 굉장히 전 세계에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고 부산과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을 정도로 힙한 나라다는 걸 지금 막 어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작 진짜 중요한 일정이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그 숙소 1층에 홀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리허설하고 현장에서 우리 그 수행원들이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조금 반영을 해서 2차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허설하는 장소도 행사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리허설을 그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뮤직비디오,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강점 있는 뮤직비디오 좀 패턴도 이용해서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30분 남짓이에요. 정말 세계인의 눈길을 매료시켜야 되는데 지금 앞서 준비 과정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이런 말이 나오네. 지금 대한민국 10시를 말하는 거에 프랑스 10시를 말하는 게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프랑스 현지 시간이죠. 아침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리허설을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해보는 거죠. 리허설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하는데 모든 수행원들이 이렇게 좀 배석을 해가지고 이 피드백을 서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고칠 점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다는 건데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이제 본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야, 그래요? 떨립니다, 벌써부터. 벌써 이제 한 5시간 20분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이고. 이 BI 국제 박람회기구 총회, 요번에 열리고는 요 다음에 이제 11월에 발표 날 때가 그 다음 총회예요. 그러니까 요번이 아주 정말 최대 분수령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그리고 이탈리아 순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래요. 똑같이 30분씩 요 주어집니다. 3파전이죠, 지금. 사실상 3파전입니다.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도 있는지 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 4명이 연사로 나오는데 처음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싸이가 등장을 어머, 하게 됩니다. 그 강남스타일이 벌써 10년 됐다 그래요. 그런다면서요. 네. 전 세계 강남스타일의 물결을 일으켰던 싸이가 이제 호령을 처음에 딱 하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우리 IT 정보기술 전문가가 나서고요. 그다음에는 건축 조경 전문가가 나서고 최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두둥 하면서 이제 나타나서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네. 우리 강점이 뭡니까? 지금 뭐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뭐 영상 또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영상, 3D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뮤직비디오 패턴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한순간도 눈을 못 떼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네. 벌써부터 기대가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요. 화면 오른쪽 위를 잘 봐주세요.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로고와 함께 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MBN이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뛴다는 그 로고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요. MBN이 부산시와 업무 협약, 이 세계 박람회 유치 업무 지원 협약을 맺었어요. 그 말은 뭐냐? MBN이 이 세계 박람회 유치 공식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정말 MBN도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정말로 오늘 밤에 저희가 생중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온 염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인을 매료시킬 179개 회원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프레젠테이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를 진심을 모아서 MBN과 함께 생중계로 함께해 주시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